이제 저는 나미비아의 수도인 빈트호크를 경유해 이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케이프타운으로 떠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야생동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코뿔소고, 이것도 코뿔소. 하마. 하마. 이뻐, 이뻐, 하마. 오케이. But how do you know? We read in the book. Oh, read in the book. You read in the book, yeah. And this one in Korea? Mm-hmm. 코뿔소. Yeah. And that? This is a 코끼리. 코끼리. Yes. 코뿔소. Yes. Okay. 하마. Okay. 코뿔소. Yes. 작업장을 구경시켜 준다는데요. 와, 나무들이 살아있노. 이거를 나무를 통째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무거워요, 이거. 해도 와라, 이거 하나 먹고. 통나무, 통나무. 마포스마다 돈 된. 이제 스몰 원. 네. 좀 작게 해가지고 소형 미니처를 하나 만들었네요. 야생을 탐험하며 만났던 동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도끼 하나만으로 이런 예술품들을 만든다는데요. 손놀림이 정말 번개 같죠? 순식간에 조각 형태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얼굴을 만드는 거라는데요. 완전히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눈, 코, 입, 와, 수염까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배가 출출했는데요. 마침 잘 됐습니다. 나미비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카파나를 파는 곳입니다. 와, 여기에 소 녹즙다리가 딱 하나 놓여 있네요. 카파나는 갓 잡은 소의 고기를 즉석에서 잘게 썰어 굽는 음식. 나미비아식 바비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간단한 원리이지만 소박한 삶의 지혜입니다. 카파나는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와, 완전히 유기농 고기랑 맛도 다르고 짭짤한 양념에 같이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요. 입에서 아, 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출출한 배도 달랬겠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향합니다.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 수도인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전 세계 여행자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야생에서는 보지 못했던 높은 빌딩 숲이 저를 반깁니다. 드디어 케이프타운에 들어왔습니다. 와, 그
자연과 사막을 뚫고 이런 도시를 보니까 아 은근히 기분이 좋네요. 아, 저도 어쩔 수 없는 도시 사람인가 봅니다. 케이프타운은 유럽인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디뎠던 도시로 아프리카의 작은 유럽이라 불립니다. 우수에 젖은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요. 깜짝이야. 동전을 건네자 움직이네요.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거리의 예술가랍니다. 동전의 효력이 떨어지면 눈썹 한 올도 움직이지 않는 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좋아하는 모습이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소년 같습니다. 함께 사진 촬영까지 팬 서비스도 확실합니다. 케이프타운은 바람의 도시입니다. 남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1년 내내 멈추지 않죠. 바람이 엄청납니다. 거의 폭풍 수준이네요. 폭풍. 케이프타운에는 도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약 5억 년 전 바다에서 형성된 거대한 사암 덩어리인데요. 케이프타운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케이프타운 뒤에서 케이프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테이블 마운틴. 또 그 테이블 마운틴을 덮고 있는 멋진 구름.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해발 고도 약 1,080m. 꼭대기가 평평한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테이블 마운틴이라 불립니다. 여름에는 짙은 구름으로 둘러싸이는데요. 와, 저 테이블 마운틴 꼭대기에서부터 아주 케이프타운 시내까지 구름이 쫙 폭포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구름은 테이블 마운틴 건너편에서 남동풍이 부르면서 상승 기류를 만나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생기는 구름들인데요. 이런 현상 보고 테이블 클로스, 즉 테이블 마운틴, 식탁 위에 있는 식탁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흰색 폭포 같네요. 정말 폭포 같지 않나요?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단 5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입구에서 반가운 지도 한 장이 눈에 띕니다. 세계의 신비로운 장소들이 7곳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 있습니다. 괜히 제 어깨가 으슥하네요. 테이블 마운틴 정상에서 케이프타운 시내를 보려면 운이 따라야 합니다. 자욱한 구름과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이죠. 제가 올라가는 동안에도 짙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합니다. 부푼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뿔싸 한 발 늦었습니다. 이미 안개와 구름이 자욱합니다. 아예 비까지 내릴 기세.
기대했던 풍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바람만 거세게 붑니다. 그런데 이때 비상벨 소리까지. 아, 지금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케이블카 문 닫는다고 빨리 출구로 오라고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인가 봅니다. 아쉽지만 돌아서야 할 것 같군요. 케이프타운 시내에서 견학 온 학생들도 긴급히 대피합니다. 그런데 거센 비바람도 아이들의 흥을 잠재우지 못하네요. 저도 다음을 기약해보지만 아쉬운 마음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